여기는 SK텔레콤 고객센터 김은혜입니다. 아빠, 엄마는 하늘나라 갔어? 예쁜 천사님들이랑 하늘나라 갔어. 전화해서 잘 갔나 물어보자. 그럴까? 안 받아? 안 받네. 엄마가 좀 바쁜가 봐. 다음에 걸어보자. 아빠!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 정오 잘 놀았어요? 네, 근데 오늘 생일 파티 준비물을 깜빡하셨더라고요. 준비물이요? 단톡방에 공지해 드렸는데 못 보셨나요? 정우 엄마 핸드폰으로 단톡방에 가입되어 있는데 좀 이상하네요. 행복을 드리는 SK텔레콤 김은혜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저 작년에 제 아내가 세상을 떠났는데요. 아내 번호가 없는 번호라고 나와서요. 아, 그러시군요. 고객님, 확인해보니 명의자분 사망 후 일정 기간이 지나 휴대폰이 해지되었습니다. 아, 혹시 제 이름으로 다시 가입할 수 있을까요? 그 번호로 아이와 관련된 연락이 오거든요. 게다가 아들이 종종 하늘나라에 있는 엄마한테 전화도 하고, 저도 가끔 안부 문자 보내거든요. 어떻게 좀안 될까요? 아, 고객님,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해지된 후한 달이 지나면 다른 고객이 그 번호를 쓸수 있게 되는데요. 마침 9월 12일이 한 달이 되는 날이니까 그날 번호를 다시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소중한 번호를 찾을 수 있는 날입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대리점을 방문해 주세요. 아빠 누구야? 천사님. 여보세요? SK텔레콤 상담사 김은혜입니다. 번호 잘 찾으셨는지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상담사님 덕분에 아내 번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제 아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는데 바꿔줘도 될까요? 그럼요. 천사님 고맙습니다. 근데 우리 엄마는 잘 지내요? 엄마는 행복하게 잘 지내고 계세요. 천사님도 우리 엄마랑 친하게 지내주세요. 오늘 저의 도움으로 누군가의 마음이 훈훈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을 사랑합니다. 저는 SK텔레콤의 천사 김은혜입니다. 행복을 드리는 SK텔레콤 고객센터입니다.